72쪽 구호효를 한번 보세요. 구호는 휴비라 대인의 길이니 기망 기망이라야 개우구상이리라. 오이 양강 중정지 덕으로 거춘이구로 능휴식 천하지 비니 대인지 길야람. 대인이 당이하야 능이 기도로 휴식 천하지 비하야 이순치여 대루대 유미리여 비야람. 고로 유기망지 계랍 비기휴식이면 점창반태루대 불가편위안석호 당신여 원계하야 상우비지불의왈 기망의 기망의라야 기계우보상이니 위위안구지도를 여유계우보상야람. 상지위물이 기근심고하고 보는 비총생자라 기고이 우심하님 성인지계심의라. 한왕륜 당이덕유 부지차계하님 소이치파페야람. 계사의 말위자는 안기위자여우 망자는 보기존자여우 난자는 유기치자야라. 지고로 군자는 아니 불망이하며 존이 불망망하며 시 불망나니라. 시신아니 국가를 가보야라니라. 양강 중정으로 이거 준비하야 능휴시지 비하님 대인지사야람. 고로 차효지저물 대인이 우지적기리나 연이나 우당계구를 여계사전소냐람. 상할대인지길은 이청당할세람. 유대인지덕하고 이득치존지정이구로 능휴천하지비라 시길야님. 무기비즉수유기도나 장하미호압 고로성인지비를 이지대부람. 구호는 휴비라 대인의 길이니 기망 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라.
이제 구휴가 왔어요. 빗개의 구휴는 빗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군주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벌써 피색했던 운세가 이제 정점을 지나서 풀리기 시작하는 때에 있어요. 구는 휴비라, 비색했던 운세가 휴, 그쳤다. 대인의 길이니. 여기, 그냥 어줍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대인이에요. 대인,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인의 길함이니, 기망, 기망이라야. 이 기망, 기망도 해석을 참 다양하게 합니다. 기망, 기망, 토를 단다면, 기망가 기망, 기망가 기망이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망가 기망, 기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기망 기망이라는 말은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닐까? 아, 그게 망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즐 자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망하지. 아마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망해. 그러니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늘상 이 대인의 마음속, 즉 이 군주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망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망할 거야. 라고 스스로 경계를 해야만 기우포상이라요. 이 포상도 포자는 떨기 포자니까 이게 막 물려서 난 거고 상자는 뽕나무 상자예요. 그죠? 이 포상이라는 말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의미예요. 근데 깊이 박힌다는데 한 뿌리면은 그 뽑힐 염려가 있지만 여러 개가 떨기로 뭉쳐서 깊이 들어간 뿌리를 말해요. 예예. 그래서 이 구효의 그 임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그 비색한 운세를 그치게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닐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늘 그런 조마조마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나라의 구군을 저 뿌리 있게 박힌 뽕나무에다가 매달아놓은 것처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우포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단단하게 박힌다는 것은 3000년 전부터 있던 말인 것 같으니까 그죠? 기우포상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요. 정말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뿌리 깊은 초나무에 매달듯이 그렇듯이 이 임금의 마음 자세는 기망 기망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강 중정기 더불어 이 오효를 가만히 보시면 양효이면서 강성하고 중도도 지키고 정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양강 중정기 더불어 또 고존위까지 임금의 위치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휴식 천하지비니 그러다 보니까 천하에 막힌 이 비색한 운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 대인지 길려라. 대인의 길한 자리다. 대인은 당위하여 능이 기도로 휴식 천하지 비하여 이 순치어 태로되 대인이 그런 위치에 당해서 능히 그 도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로서 천하의 비색한 운세를 그치게 하여 이 순치여 태로되 이제 태평한 세상으로 순치라는 것은 점차로 점차로 차츰차츰 길들여 간다는 거니까 점차로 태평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되 유미리여 부하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비색한 그런 운세에서 떠나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이 사람이 해나가는 마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서서히 비색한 운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비색한 상황에 있는 거다. 고로, 그러므로, 유, 기망지게라. 그래서, 그,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게 아닌가? 망할까? 이런 경계를 두었단 말이죠. 비기 휴식이면, 비색한 것이 이미 그쳐게 된다면, 점장 반태로 돼. 점차로 장차 태평한 세대로 돌아가지만, 불가 변위 안사요. 갑자기 안사, 편안히, 이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고, 당 심려 원계하여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경계를 하여, 상, 우, 비지, 불의 왈, 항상 이 우자는 생각할 우자예요. 염려할 우자예요. 항상 비색한 운세가 또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늘상 염려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망의 그 망하지 않을까, 그 망할 것이야 라고 늘 마음속에 가져가지고, 기개우 포상이니 그렇게 해야만 그 떨기로 된 뽕나무 뿌리에다가 그 운세를 매달을 정도는 된단 말이지. 그러니 위 안고지도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지도, 고지도거든요. 편안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 도 삼기를 여, 유, 기, 우, 포상 내라. 마치 저 포상에다가 끈으로 붙잡아 매는 것 같이 단단하게 매라는 거예요. 이 안보의식이 점점 고조되고 있을 때 국민이 마음이 합해가, 합나가 됐잖아요. 오늘도 국회의원들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모여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기망기망이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 자세를 같이 나눌 때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상지 위물이 기, 근, 심고요. 뽕나무가 그 뿌리가 깊고도 단단하고, 포는 위 총생자라, 이 포 자는 또 떨기로 흔히 같이 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 기고 우심하니, 그 견고함이 더욱더 심하니 성인직의 심이라. 성인께서 경계해 주신 것이 깊기도 하다. 한 왕륜과 당 이덕윤은 푸지차기하야. 한나라 때 왕륜이라는 사람과 당나라 때 이덕윤이라는 사람이 푸지차기하니, 이 성인께서 기망기망이라는 이 경계사를, 그 참뜻을 알지 못했으니 소위 치화패하라. 그것 때문에 화패를 이루게 됐다. 화하고 재앙을 입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왕륜이라는 사람은 후한 말기 때의 그 재상이었는데요. 막 바로 하던 그 동탁이라는 사람, 동탁을 제거했어요. 이 사람이 동탁을 제거했다고 해요, 왕륜이. 그렇지만 그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시키지 않았다가 끝내 그 잔당들한테 화를 당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를 또 빼앗기게 된 상황이 됐고, 이덕유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문종과 무종 때의 재상이었는데, 그 소우자 우승유라는 사람, 그리고 이종민이라는 일파와 알력이 심해서 의종이 즉위한 뒤에 소인들의 모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런 능력을 갖고 대인 역할을 했지만 그 잔당들한테 나중에 화를 당하는 그것이 기망, 그 경계를 실천하지 못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 왕륜이라는 사람하고 이덕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게 가슴에 턱 와닿지 않을 뿐이지, 중국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얘기하면 아이고 그랬지라고 대번 알기 때문에 이 송나라 때 이거를 예로 딱 여기다 박아놔 버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네. 이게
동탁을 제거하죠. 동탁에다가 저기 딸 초손들 이름에 써가지고 동탁을 가져온다는 아니야. 아, 초선. 네. 네. 이제 4대 2입니다. 초선. 네. 그래서 이, 여기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뒤에 그 계사전에 8개의 이 괴, 이 계사를 붙였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계사의 왈. 위자는 안기위자, 안기위자야오. 여기 위자라는 것은 위태로움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아, 이거 내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안기위자야. 그 위치를,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유가 되고, 망자는, 이, 일으켜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복이 존자야오. 그 있을 존재니까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이고, 난자는 일으켜는 것은 혹시 혼란이 오는 거 아닐까? 늘 혼란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죠. 난자는 유기치자, 그 치세를 갖게 하는 것이다. 식으로, 이러므로 군자는 안이 불망위하며, 이런 말은 아주 철칙이지요. 군자는 편안하면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하며, 즉 편안할 때 위태로움이 닥쳐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존이 불망망하며 있을 때에 저게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치이 불망난이라, 치세일 때에 난세가 올 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지라. 시로, 이러므로 신안이 국가를 가보야라 하니라. 자기 자신도 안전하면서 국가를 보존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사전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양강 중정으로 이, 거, 종이하야, 능, 휴, 시지, 비하니, 대인지 사야라. 양강 중정한 덕으로 존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능히 시대의 귀색함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대인의 일이더라. 해가지고. 거로 차유지점을 이 효에서 점친 것을 대인이 우지직 대인이 이 점괘를 만났다면 길할 것이다. 그러나 우당 계구를 여 계사전 소운야라. 그러나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계사전에서 이른다와 같이 해야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지금 구효에 있으니까 위에 또 상구효가 있고 현재 비색한 상황이니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말 있던가요? 완전히 불난 집 뒤에 또다시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다시 불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거기 74쪽에 넘기시면은 거기서 앞에로 나가서 하나 둘 두 번째 줄 앞으로 나가면 그 시, 초, 지, 득 이렇게 되는 데가 있지요. 위에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진제서씨왈 앞에서 두 번째 줄 앞으로 네.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글자에 가면 왈 이렇게 썬되겠지요. 찾으셨어요? 자고로 유치이 임난제 이하고 옛날부터 치세로 말미암아 난세로 들어가는 것은 쉽고 유 난이 입치제 난이라 난세로 말미암아 치세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더라 이거죠. 요 말만 좀 같이 보자는 거죠. 그 치세로부터 난세로 들어가기는 쉽고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가지기는 쉽고 망가지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주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 치세로 바뀌려는 시점이니까 그때 더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볼게요. 75쪽 상활 대인지 길은 위 정당열세라. 대인의 길함이다 라고 풀이한 것은 그 위치가 아주 정당하기 때문이다. 유 대인지 덕하고 득 지존지 정익으로 대인의 덕을 갖추었고 지존의 다른 위치마저 얻었기 때문에 능휴 천하집이라. 능히 천하의 비색함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거다. 시기란이 그렇기 때문에 기란 것이니 무기위즉 수유기도나 장하위호와 그 위치 그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면 비록 그 도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디다 써먹겠냐는 거예요. 고로 성인지위를 위지 대보라. 그래서 성인의 위치를 성인의 지위를 대보라고 말한다 이거죠. 우리 대보잠 그전에 공부해봤죠? 고문진 부인 대보잠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대보잠이라는 것은 성인이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대부분 대보잠인 거죠. 그 글이 그런 글이었어요. 제주를 가서도 지위를 얻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용을 보시면 중용 저 뒤에 28장, 29장, 27, 8, 9 그쪽쯤 나오겠네요. 거기쯤 가면은 자사가 당신의 할아버지 공자가 중용을 이렇게 중용의 도를 전했다고 하지만 거기 보면은 현재 임금은 지위는 차지했지만 덕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공자 같은 성인은 덕은 있으되 지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게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대목이 있어요. 중용 저 뒷장에 가면은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정말 대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인의 작품을 가지고 그 천자의 지위를 얻은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천하의 보물이 되는 거고 세상의 귀감이 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지요.